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계약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매매 계약 한번 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갑하고 을하고 한번 전 과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볼게요. 자, 한쪽이 이제 재산권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좋다 그럼 나는 뭐 지급할 것을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자 여기서 이제 무슨 계약이 체결됩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럼 매매 계약 체결 시점은 매매 계약 체결 시점은 약정한 때다. 예? 아니면 나중에 약정한 것을 나중에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실제로 이전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정한 것을 이전한 때에 그 다음에 돈 실제로 돈을 뭐요? 실제로 돈을 지급한 때 어느 때 계약이 이루어지죠? 응? 언제 여기?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낙성. 뭐라 한다? 낙성. 이렇게 실제로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요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조문이 몇 조? 이게 563조예요. 네? 563조에 이 매매가 몇 조냐 이렇게는 안 나와. 매매가 몇 조 그런 게 나온 건 아니고 이 조문을 설명드리는 것은 혹시 강의 듣다가 이 조문 잘 모르면 가서 조문을 뭐 해보라고 찾아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매매 계약을 뭐다? 낙성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면 매매는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그래서 프린트물 거기 계약법 첫 페이지 있죠? 지난주 계약법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A 해서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 있죠? 그럼 매매는 비전형 계약이 아니고 뭐다? 전형 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D 있죠? D. 네? 박스 안에 D 낙성 계약과 무슨 계약 있어요? 유물 계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면서 전형 계약이면서 낙성 계약이죠. 그 밑에 박스 저 적어놨잖아 밑에다가 그죠? 이만하면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낙성과 유물 대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매매 계약하면서 이제 뭐라냐면은 자 매매계약이 예를 들어서 5월 1일날 맺으면 보통 며칠날 5월 1일 같은 날짜에 계약금 얼마 주기로 뭐예요? 약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계약금 주기로 뭐한다? 약속을 정합니다. 같은 날짜에 보통 하겠죠. 그래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느냐? 계약금 그죠? 얼마 주기로 서로 뭐한다? 약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그날 당일날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언제요? 먼 날 계약하는 날 뭐 갖고 가야 돼? 계약금 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매매계약 쓰면서 뭐예요? 그날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줘 안 줘? 줍니다. 그게 보통이야 그게. 근데 현하게 가니까 뭐라냐면 지금 매매계약은 체결하는데 계약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5월 2일날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금 뭐예요? 일부. 네? 일부를 계약금 뭐하고 지급하고 그래서 만약에 1억 계약금을 약정했어요. 얼마를?
1억. 그 다음날 일부 4천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며칠 뒤, 그 다음날 5월 3일날 며칠날 5월 3일날 나머지 다 지급하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야. 보통은 언제 주는데,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그날 다 건넨다고. 근데 희한하게 계약금을 갖다가 그날 다 주지 않고 약속만 정하고 그 다음날 일부 주고 나머지 거 다 준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무슨 계약이 걸렸냐면은 계약금 계약이 걸려있다. 무슨 계약이 걸려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면 도대체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럼 계약금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요 3일 요 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보통 그날 다 주는데 혹시 이때 다다다다다다 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요렇게 했다 한다면, 이렇게 약속했다 한다면, 자,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얘기예요. 응? 계약금 계약은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고요. 언제? 다 줘야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금 계약은 전형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지금 제가 그 A 밑에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 낙성 계약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지금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 중 뭐다?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요물계약 밑에다가 다 다섯 번을 꼭 쓰세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고 뭐만 해도 약속만 정해도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계약이 아닌 이것이다 라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매는 전형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매매는 비전형이 아니고 전형이다 이렇게 연습을 해가면 이게 지금 처음에 귀찮아. 근데 그렇게 연습해가 되면 나중에 딱 정립이 되면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 까먹지를 않았을 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전형 낙성인데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면서 뭐다? 낙성이 아니고 뭐다? 유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약금 해제 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시기요? 자, 계약해놓고 토지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근처에 원전이 들어온대.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대. 살만 나겠어 안 나겠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또 샀더니만 주변에 뭐요? 낙골당이 들어온대. 그 낙골당 보면 그 기분이 좋겠냐고. 아, 그 어쨌든 한번 가가지고 한번 하는 건 몰라도 매일 낙골당 보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털고 싶어 안 털고 싶어? 털고 싶잖아. 그때 매수인 뭐 해버리는 거야? 이 계약 뭐 하겠다? 아, 털어버리겠다. 할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해약금 해제 시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해약금 해제 시기. 만일 예를 들어서 해약금 해제를 갖다가 자, 여기서 의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예? 우린 돈 얼마 줬어? 제로에 제로, 제로. 제로라고 제로. 그죠? 그럼 갑이 얻은 이득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안 된다. 적어도 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때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간 거지. 그럼 우리 뭡니까? 4천만 원 꼭 뭐하라? 4천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갑이 얻은 이익은 얼마야? 이익이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서 그 얼마야? 1억이야. 그럼 여기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시기가 자 1번, 2번, 3번 골라보세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시기가 1, 2, 3 셋 중 하나입니다. 고르세요. 네? 아니 이건 골라야 돼 자꾸. 그냥 뭘 물어봤는데 멍하지 마시고 느낌이 가는 대로 찍어. 그냥 왜? 여기 따라서 갑이 얻는 이득이 다르잖아. 0원이냐, 4천원이냐, 1억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미안스러우니까 요 정도에서, 어? 요 정도에서 4천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갑이 뭡니까? 뭔 소리냐? 1억 내놓고 끝내라.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뭐라 합니까? 완전 도둑놈이네, 그죠? 4천 먹는 것도 고마운 줄 알지 무슨 도둑심보지 무슨 1억을 먹고 끝내라고 말도 되는 소리 하냐고. 소리 질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 가니까 정답은 3번이더라 그 얘기야. 몇 번? 그래서 제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할 때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 나올 때마다 그 밑에 다를 5번 써야 돼. 왜 5번을 써야 돼? 아니 이게 다섯 글자니까 다섯 글자 쓰란 얘기야. 무슨 계약?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이 계약금 계약은 해약금 해제랑 항상 붙여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하는 거야? 계약금 계약이 뭐야? 현실적으로 다 완료됐을 때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위에서 할 때 어떡하냐? 위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우에서 할 때 어디서 할 때요? 만약에 갑이 할 때면 갑 있을 거 아니야. 똑같단 말이야. 갑도 이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때 없어요. 그럼 여기는 0, 0이지 네. 여기는 4천 더하기 얼마? 4천이지 여기는 다 받은 게 1억 아니야. 네. 그럼 1억에다가 플러스 뭐야? 1억. 아니 어차피 1억 받은 거 주는 거니까. 그럼 달라지잖아 이게 금액이. 그러니까 갑도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못 한단 말이야. 또 갑이 이때 와서 뭐야? 4천 받은 거에 4천 주고서 먹고 떨어져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옛날에 자주 당한 게 있잖아. 그 뭐야? 안 된다. 내 거 맞아. 받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약금 해지 언제다? 어? 다. 그 다를 고급스럽게 고친 말이 뭐냐면 요물 계약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다?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한 것을 현실적으로 뭐야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 그걸 뭐라 한다? 요물 계약. 요한다 물건 인도 등등을 요하는 계약. 됐어요?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있죠? 박스 안에 ABCD 있죠? 그러면 그 전형 계약을 역상하게 한번 해봐요. 무슨 계약? 표시해봐요. 표시 해봤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매매 계약 하나 적어봐요. 이렇게.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적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밑에 낙성 계약 있죠? 무슨 계약? 그래서 내리면 되겠네? 아? 그러면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그럼 눈에 팍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옆에 비전형 계약 역상각형하고 여기다가 무슨 계약? 응?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면서 밑에 쭉 내려가서
요물 가장 대표야. 그러면 계약금 계약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계약법이 열 문제 나오는데 오늘 하는 스토리를 잘 정리하시면은 왜 이 정리한 것을 다음 달 가서 또 고민하지 마시란 얘기야. 공부가 용어를 정리했으면 그다음 달에 또 이렇게 업되는 느낌이 되잖아. 이건 어떻게 세월 지날수록 계속 머리만 뭐야? 머리만 분주해. 맨날 머리만 복잡하고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생각해요. 이번 시험에 될까 안 될까? 왜 점수가 맨날 이 모양이지?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 자, 그래서 매매 계약과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한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이렇게 코스 걸었어. 자, 가다가 이제 비점 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무언 때가 와요? 중도금 쓸 때가 오겠지. 그죠? 언제? 중도금. 중도금 지급해야 될 겁니다. 중도금 지급하고, 그 다음 마지막 코스가 뭐죠? 이제 잔금 주면서, 그냥 잔금만 못 주지? 예? 무엔타, 뭐 내놔라? 등기 서류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D 가서 뭐 하죠? 드디어 가서 등기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자, 이 과정에서 하나씩 풀어 갑시다.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 상대방이 뭐 지급 약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약정이 청약이라고 할게요. 뭐라 한다? 청약. 두 번째 약정은 승낙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과 뭐에서? 청약의 의사표시. 두 번째 것을 승낙이라 했을 때,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또 물어볼 거야. 계약이 언제? 그러면 청약이 있을 때다 아니면 승낙이 있을 때다? 청약은 아닐 거라고요. 반드시 뭐야? 승낙했을 때 계약이 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기 서울하고 대전을 하게 되겠네. 대전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미국에 LA를 갑시다. 자, 대전하고 LA는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멀죠? 거리상은 멀은데 전화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만약에 편지로 주고받으면 격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상은 뭐하지만? 멀지만 대화자일 수도 있고 격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집에 갑하고 을하고 삽니다. 한 집에. 자,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응? 서로 말을 주고받은 무슨 자? 대화자. 근데 서로 말을 안 해. 네? 냉장고에다가 종이접지 붙여놓고 서로 대화합니다. 냉장고 붙여놓고 다 갔다가 들락날락 하면서 뭐로? 종이로. 종이접지로. 그럼 뭐다? 격지자. 거리상은 뭐하지만? 대화자일 수도 있고 격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자, 격지자는 멀다 가깝다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들어가는데 시간적 텀이 걸리면 격지자, 텀이 없으면 대화자.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는 무슨 개념이 아니고 거리상으로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먼데 대화자, 격지자일 수도 있고 가까워도 대화자, 격지자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첫 페이지 1페이지에서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청약과 승낙에서 531조를 별표하세요. 자, 531조의 타이틀 제목이 격지자 간의 계약의 무슨 시기? 성립 시기라고 돼 있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 자, 편지 쓰는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편지 작성해서. 두 번째, 우편함에 집어넣어서. 상대방 우편함에 도착하죠? 뜯어서 읽죠?
지금은 편지를 작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황당하죠. 편지선지 어떻게 알아? 또 상대방이 뜯어서 읽었을 때 효력 발생하면 이건 또 표의자가 황당한 거야. 너무 극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서 정한다. 그래서 발송 도착. 그래서 도착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아셨습니까? 원칙이 뭐라? 쓰지 마세요. 원칙이 뭐다? 도달. 특별한 경우에 발신이죠. 그럼 거기 531조는 격지자 계약 승낙 동지 모였을 때 발송.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요 격지자 요것만 발신주의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도달입니다. 아셨습니까? 계약법에서는 요것만 뭐예요?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달이야. 그래서 이걸 승격발이라 한다. 몇 조를? 531조를 승격발. 그럼 보세요. 청약, 대화자일 때 도달주의다, 발신주의다? 네?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 청약? 도달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은 모이든 대화자든 격지자든 묻지 마세요. 그냥 전부 다 도달. 승낙도 대화자 도달. 근데 승낙 뭐만? 격지자만 뭐다?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격자 들어가서 발신주의는 승격발 하나밖에 없어. 그 나머지 전부 다 도달이야. 아시세요? 자, 격지자 해지 무슨 주의? 격지자 해지, 격지자 취소, 격지자 추인, 격지자 추인 거절. 아셨습니까? 하여튼 다 뭐로 가요? 도달로 가라고. 그럼 이것만 뭐다?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만약에 편지로 승낙을 하는데 7월 1일 날 발송, 7월 3일 날 도달. 언제 계약이 이루어져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뭐한다? 효력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좋습니다. 자, 을이 중도금을 안 갖고 와요. 뭘 갖고 와요? 그래서 상당 기간장에서 최고를 했어. 그래도 안 갖고 와. 그래서 편지로 7월 1일 날 발송을 했어. 7월 1일 날. 그럼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야 발송주의야? 도달. 7월 1일 날 발송했어. 7월 2일 날 도달이 됐어. 그럼 언제 해제 효과가 발생해? 7월 2일. 7월 2일이죠? 근데 7월 1일과 2일 그 중간 사이에 매수인이 얄밉게 밤 사이에 통장에다가 중도금을 싹 입금을 했어. 발송은 7월 1일, 도달은 7월 며칠? 2일. 그 중간, 그 밤사이에 딱 중도금을 납금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7월 1일 편지를 해제한다고 편지를 띄우고 다시 와가지고 그날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또 판 거야.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이 사람이 뭘 안 줘서 중도금 안 줘서 절차 밟아서 최고가 가지고 안 갖고 와가지고 뭐야? 7월 1일 날 편지로 발송을 했어. 2일 날 도달했어. 근데 발송하고서 와서 이제 뭐야? 발송해서 끝났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 부동산 사고 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 아직 잘못한 거지. 왜? 도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뭐야? 하는 것이 맞잖아. 근데 발송만 하고서 도달하기 전에 계약을 해버렸으니 저쪽에서 중도금이 납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을계약은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 근데 이쪽도 이건 뭐야? 병한테 팔았잖아 지금. 그러면 한쪽을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이 손해봐 안 봐? 어떻게 털어야 돼? 아니 해약금 해제밖에 없어. 을을 털든지 누굴 털든지
괜히 제가 앉아가지고 얘 막 신경 쓰다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황당한 거 아니야. 잘못은 다 누가 해놓고 의뢰 해놓고 그럼 뭐 이런 게 어딨냐, 이런 게 어디가 어딨어. 법이 정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약서에다 특약을 정해야 돼. 특약. 해제는 발신주의 취한다 라고 정했으면 발신주의야. 근데 뭘 하지 않고 말이 없으면 그냥 도달이야. 격지자 승낙만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이것도 바꿀 수 있어. 야, 승낙도 격지자도 발송이야. 아니, 발송 아니야, 도달이야. 그럼 도달로 가는 거야. 왜? 의사표시 효력 발생시에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편지 띄웠으면 계약이 뭐야? 끝나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뭐 한 다음에? 도달해서 완벽히 뭐 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 부동산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루 차이 때문에 뭐야?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격자 나오면 뭐만? 승, 격, 발. 그것만 발이고 나머지 격은 전부 다 도달이야. 그게 이제 민총 111조 1항에 적혀 있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일일이 조문에다가 이거 도달 적을 필요 없잖아요. 큰 원칙을 모여놓고 정해놓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531조를 잘 기억하라는 얘기야. 몇 조요? 도달 아니고 뭐다? 발송, 발신. 자, 그러면 볼게요. 교차청약했어요. 여기 보세요. 교차청약했어요. 양청약이 발송한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 예? 왜요? 승계발 아니면 뭐라고 해요? 그냥 도달로 가. 그러니까 맨 밑에 533조 봐봐. 530조 잘 읽어봐. 거기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걸 도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31조는 발송이고 533조는 뭐야? 도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계약법에서는 승격발 그것만 발신주의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로 가세요? 도달 주의로 가시면 답이 하나 나올 거다. 자, 그럼 이제 청약 승낙에서는 먼저 몇 줄을 딱 기준 잡아놓으시고 531줄을 딱 잡아놓고 이제 그다음부터 하는 얘기들은 그냥 격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거다. 그러면 청약 승낙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자판기로 대입하세요. 뭐로 대표한다? 뭐로요? 자판기.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다. 청약의 위인이다. 네?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다. 청약의 위인이다. 청약이에요. 청약. 청약. 청약의 위인이 아니고 뭐다? 청약. 자, 청약 위인은, 청약 위인은 이렇게 길 가다가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2층이 비어 있어. 그 뭐라고 적혀 있어? 응? 임대 문의에서 번호 적혀 있죠? 그럼 이제 전화해서 이제 가보죠. 예? 가서 물어보죠. 뭐 할 겁니까? 물어본다가 주인이. 그래서 장사할 겁니다. 무슨 장사하냐고 그랬더니 뭐야? 먹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먹는 장사는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바깥에 있는 거 있죠? 임대 문의라는 거 적혀 있잖아. 그것은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위인. 그러니까 청약의 위인을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뭐야? 청약이야. 그러면 청약을 위인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승낙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승낙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청약의 뭐다? 유인. 됐습니까? 만약에 그 바깥에 써놓은 것이 청약이면
가서 내가 장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승낙이야. 그럼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그 논리가 안 맞잖아.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직원 모집 광고가 나왔어. 사원 모집 광고가 나왔어.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써가지고 탁 제출합니다. 예? 물을게요. 그 사업 모집 광고가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야? 그러니까 이력서 내는 게 뭐예요? 청약 유인 받은 자가 하는 게 청약이란 말이야. 그럼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승낙하고 안 되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다? 청약의 유인.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백화점 갑니다. 물건 사러 가지요. 그러면 백화점 물건은 가격표가 다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그래서 물건 골라가지고 카운터에 내놓죠? 네? 그러면 가격표가 붙어있는 상품 진열은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응?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라 한다면은 카운터에 내놓죠? 이게 뭐야? 청약이지. 그럼 카운터에 있는 누구? 그 점원이 뭐하냐면 다른 손님한테 팔아도 니한테는 안 판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큰 소리죠. 그러니까 상품 진열인데 가격표 붙어 있으면 뭐야? 청약이야. 그러니까 내놓는 게 뭐야? 승낙이야. 반드시 팔아야 돼. 그럼 자판기 비치가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야? 응? 그렇게 설명했는데 틀리면 곤란하지. 자판기가 청약의 유인이면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뭐야? 잠깐 화면에다 얼굴 좀 대보세요. 얼굴 딱 대니까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뭐야? 다른 사람 팔아도 니한테는 안 팔아. 그러니까 청약이야.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하는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돼. 그 설명하는 거지. 자판기 위치는 뭐다? 이게 가서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청약이다. 이리 해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자신 있게 답을 쓸 수가 있어. 그렇게 나올 거니까. 평상시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청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 청약의 유인? 그럼 틀렸잖아. 아니다라는 확신이 와 안 와? 아니 수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많은 시간을 앉아서 뭐 공부했는데 막상 보니까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 그 공부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공부를 적게 했지만 확신하게 딱딱딱딱 찍어갈 수는 그게 낫지. 그러니까 양을 자꾸 뭐하는 사람? 양을 자꾸 늘리는 사람 있지. 죽는 공부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양 늘리는 사람은 맨날 숨 헐떡거려. 물론 합격을 하겠지. 근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래서 양을 모여놓고 좀 줄여놓고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야.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야 청약이 유인이야? 자 그러면 자판기 놓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갑 누구누구누구야 아시겠습니까? 네. 청약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있어요. 이미 놓는 순간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청약자는 특정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청약했으면 벌써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특정인이죠. 자 자판기 비치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다.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다.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 중에서 누가 커피를 먹고 싶어서 승낙할 때는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특정인이 된단 말이야.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가 없겠지만 그 중에서 누가 커피를 먹고 싶을 때는 승낙할 때는 승낙 상대방 반드시 뭐다? 특정인 이해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름이 누구누구인지 명시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 한 사람 있겠지만 이름은 몰라 누군지. 작년에 그게 나왔어요. 작년에 청약 승낙 가지고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절대 잊어먹지 말 주머니 몇 조? 531조를 안 까먹으면 안 틀려요. 다른 건 세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 거기서 한 문제요. 뭐다? 승
역발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뭐 그래서 발신주의가 두 군데 있어. 에? 승 역발하고 에? 최 상 발 있어. 뭐 이거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뭐냐고 묻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 전부 다 뭐야? 도달주의야. 그래서 하여튼 격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요것만 발신이고 나머지 전부 다 뭐야? 도달이야. 그래서 요거는 111조 1항에 적혀 있고 이건 531조고 이건 131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문 특강할 때마다 다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큰 원칙을 갖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청약 승낙을 어디서 뽑아왔어요? 청약 승낙을 이 563조 매매에서 지금 하나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매는 낙성 계약이라고 했죠.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낙성 전형.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아니 비전형 계약으로서 낙성이 아니고 요물이야. 현실적으로 뭐예요? 다 뭐 해야 돼요?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531조 승격발. 그죠? 나머지 격자는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2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428페이지 가시면 자, 4. 계약의 분류가 나오죠? 자, 가로 1번 무슨 계약?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있죠? 자, 그러면 그 전형계약의 니은을 보세요. 민법은 채권법에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조합, 종신전기금 화해 몇 종? 14가지 전형계약 있죠? 자, 손가락 5개 펴면 몇 개? 10개라니 5개라니 14마디 14마디야 3, 4, 12, 2개 14개요 물권은 딱 피면 8개 물권법의 물권은 8개 채권법의 계약은 14개 중 시험 범위는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해봅시다. 물권은 몇 개? 8개 점소, 지지전, 유질제요. 물건은 몇 개? 8개. 채권의 계약은 14개인데 시험 범위는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하나, 둘, 셋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 전형 계약에 계약금 계약이란 말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어디? 비전형 계약에 속해 있을 것이다. 됐죠?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30페이지 보시면 자, 4 가로 열고 낙성계약과 유물계약 있죠? 자, 낙성계약 그죠? 니은에 보시면 14가지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제한 나머지 모두가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자, 유물계약 우측하니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만이 유물계약이고요. 비전형계약 중 계약금 교부계약 나옵니까? 맨 꼭대기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했잖아. 그죠? 매매는 무슨 계약? 전형, 낙성,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 중 뭐다? 요물 계약. 잊어먹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거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건 얘기 안 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가서 볼까요? 400. 넘기시고 자 페이지 437페이지 갑시다. 자 맨 밑에 보세요. 531조 격지재간 계약은 승낙통지를 만 때 발송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밑에 111조 1항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은답표시는 통지가 상대방한테 뭐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원칙이 무슨 도달주의. 그러니까 격자 나왔을 때요, 승낙만 발신주의고요, 나머지 다 도달이라는 얘기예요. 격지자 해제, 격지자 해지, 격지자 청약, 격지자 취소, 격지자 추인, 격자 아무로 갖다 붙여냈던 분은 뭐야? 도달이란 말이야. 그 일일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11조 1항 총칙에서 크게 때려놓고 특별한 경우에만 발신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달과 뭐에 가는 것, 발성주의, 헷갈리지 말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넘어가 봅시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다음 2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 펴놓으시고, 자, 여기 이제 중도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무슨 금? 자, 중도금 날짜가 왔습니다.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자, 을은 중도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 그럼 을은 중도금 변제기가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자, 한편 갑은 매도인은 줄 것이 있을까요? 갑은 변제기가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가가지고 잔금 때 봅시다. 뭐? 자, 5월 말일 날 봅시다. 잔금 날짜가 다가왔다. 자, 을은 변제기다, 변제기가 아니다? 변제기다. 자, 매도인은 등기서를 줘야 됩니까? 네. 네. 변제기이다 아니다? 변제기다. 변제기이다가 되네. 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갑도 변제기고 누구도? 예, 너변, 나변 현상이 나타났죠? 어, 그러면 같이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요? 그래서 동시 이행이 떨어지면 다른 게 아니고 갑, 너, 너도 변제기고 을, 나도 변제기다. 그럼 나는 뭘 줘야 되고? 나는? 아니, 갑, 그렇지, 갑 뭐요? 등기, 서류, 줄 뭐야? 변제기고요. 이쪽은? 대금 지급할 변제기죠? 그럼 이렇게 동시행 관계가 들어가면, 예?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이 있다? 키워드가 이제 항변권이야.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권? 항변권이 있다. 그 얘기야. 따라서 항변권이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걸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읽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란 말 써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 특히 채무 불이행 중에서요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이행지체란 말이 있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행 지체가 아니다라는 얘기.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다. 그러니까 네가 줄 때까지 난 못 주겠다. 노 할 수 있죠? 영원히 노, 잠시 노. 그래서 영구적 노가 아니고 일시적 노. 그럼 노 할 수 있는 노가는 뭐야?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서 뭘 안 줘서, 등기 서류를 안 줘서 나도 뭐 안 주겠다, 잔금 못 주겠다. 그럼 현재까지 서로 뭐 하지 않으므로 서로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잔금 못 준 지연이자가 붙냐 말이야. 잔금 안 주고 있잖아요. 지체가 아니야? 지체가 아니야. 그러면 잔금에든 뭐가 없는 거야? 에? 지연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이것도 이 돈 때문에 무슨 이자? 그러니까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 근데 이게 아니고 이쪽 봐요. 저게 여기 무슨 날짜? 중도 날짜 보면은 한쪽은 뭐고 한쪽은 무슨 게 아니야? 변제가 아니네. 어? 그럼 이건 동시 이행이 아니네. 동시 이행이 아니란 얘기는 한쪽은 변제기가 아니고 한쪽만 뭐라는 거야? 변제기라는 얘기죠.
이때 변직에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 이 사람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그다음 뭐요? 나중에 줄 사람이다. 후이행. 여기는 다르죠. 서로 무슨 관계니까? 같이 이행하는 거니까 선후가 없었지.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이행을 약속한 거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뭐가 없는 거야? 항변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인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아? 이행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뭐에 빠지는 거야? 아니, 채무 불이행이다가 된단 말이야. 다르잖아. 여기는 뭐야? 아니다, 이다. 그럼 이건 뭐야? 이행지체이다가 분단 말이야. 그러면 중도금 안 주면 지연이자가 있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중도금하고 잔금은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프린트물 D442쪽, D536쪽 동시행의 무슨 권? 자, 글자에서 느끼세요. 동시행은 너변 나변. 그러면 서로서로 뭐가 있구나? 항변권이 있구나. 항변권이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몇 조? 536조입니다. 맨 왼쪽 위죠? 1항입니다.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거절이 항변권이라 그런 얘기예요. 거절을 영어로 하면 노죠. 그게 뭐예요? 항변권은 청구권 노하는 권리가 항변권이야. 항변권이 뭐라고요? 청구권 노. 영원히 노, 잠시 노. 뭘 거기다 그렇게 적을까? 적지 마시고 그냥 듣고 흘리세요. 제가 적으라 할 때만 적으세요. 왜? 나중에 듣고 나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자, 거절합니다. 영원히 놈가 아니고 뭐야? 잠시 노.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잔금 줄 때를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문장은 갑변, 을변 할 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생 관계 있으니까 뭐야? 제공할 때까지 나도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거절할 수 있는 동안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아니한 때? 그럼 잘 생각해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중도금 때란 말이야.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 그럼 나는 변제기란 얘기야. 상대방의 변제기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변제기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 이런 뜻이야. 상대방 채무 변제 있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선이 의무라는 얘기죠. 자, 그러하지 않냐다가 뭐야? 앞에 문장을 뒤집어야 돼. 거절할 수 없다. 그 뭐가 없는 거야? 항변권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항변권 없다. 그럼 항변권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뭐에 빠져? 지체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변권 하면 반드시 이행지체란 용어를 반드시 끌고 다녀야 돼. 항변권 가장 기본, 가장 핵심적인 얘기야. 자, 그래서 꼭대기 위에 D 해가지고 다른 건 제가 안 건드리고 A 해가지고 무슨 의무자? 선임의제 있죠? 그럼 옆에다가 점점점 뭐가 없어요? 항변권 없다지. 먼저 이행을 약속했으면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항변권 없으면 이제 쓰지는 마시고 없는 자가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지체에 빠집니다. 자, 그럼 이제 442페이지 가보세요. 자,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타이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44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채무가 뭐였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있죠? 자, 기억 니은 있죠? 응? 기억 니은 왼쪽에다 묶어가지고요. 기억 니은 묶으세요. 그리고 왼쪽에다가요.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무슨 의무자? 그래야지 내용이 맞아요.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가 없지요. 응? 항변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항변할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자, 먼저 니은의 A죠. 선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뭐한 경우? 도래한 경우. 자, 선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 후이행 의무자 채무 변제기가 뭐한 경우? 도래한 경우.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모두 안 주고요. 에? 중도금도 안 주고 또 응? 잔금도 안 주고 했을 때야. 그러면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바로 뭐 할 수 있어? 자, 볼게요. 뭐 주지 않고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 안 주다가 자, 빚점 때 뭐가 도래했어요? 잔금 날짜가 도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란 말을 써볼게요.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매수인이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여기까지 왔단 얘기야. 그러면 잔금 주는 것하고 뭐하고 등기 서류는 무슨 관계야? 그러면 이 잔금을 안 준 건 응? 네가 뭘 하지 않아서 내가 뭘 안 줘서 서류를 안 줘서 잔금 안 주겠지. 그죠? 그러면 잔금 안 준 거 있죠? 이거 무슨 관계니까? 이거 동시이행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체다 지체가 아니다? 지체가 아니란 말이야. 에? 근데 문제는 여기 중도금 있지? 뭘 안 줘? 중도금을 안 준단 말이야. 그 다음 뭐가 딱 도래했어요? 잔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이건 뭐지만 이쪽은 뭐가 아니야? 그럼 항변권 없네. 돈 안 줬지? 그럼 이건 뭐야? 이행 지체 이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도금하고 여기서 미안하지만 여기 여기는 다르지. 이건 뭐에 가는 거고 이거는 노란 건 잔금이고, 응? 하얀 건 뭐야? 이 중도금 아니야 이쪽은 중도금. 그럼 중도금은 달려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잔금부터. 어쨌든 중도금 안 계속 안 주고 있잖아 이렇게. 잔금 이거지. 잔금은 노타치고 뭐만? 그럼 여기 잔금 주는 날 금 여기 뭐세요? 자, 이때부터 이 선 따라서 이게 기준 잡는 거야. 어느 날 기준? 이 잔금 기준 여기부터 동시인관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들어가는 거야? 중도금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실은 지연 손해금도 있는 거야. 무슨 금? 왜 지연 손해금 붙어요? 이게 지체이다이기 때문에 여기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짜요? 잔금. 이게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여기까지 왔지? 그럼 어디 딱 기준 서서? 잔금부터 등기 서류 있잖아. 잔금 위에 뭐 있어요? 중도금, 지연 손해금. 금금금 하고 등기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체이단이다, 아니다. 여기만 지체. 그러니까 중도금이 여기까지 왔을 때 다 지체가 아니고, 어디까지만? 잔금. 그러니까 선이행을 약속한 자가 지체 중 후이행 의무자 변제기가 도래했죠. 그때부터 무슨 관계? 자, 밑에 이제 판례 읽어야 돼. 판례. 매수인이 선 이행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뭐했다?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하나 있죠?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과 잔대금. 금이 몇 개? 세 개. 금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됐죠. 그러면 아무 데나 써봐요. 써볼게요. 이제. 그 판례를 두 개 쓸 거야. 네? 첫 번째 잔금 기준. 잔금 기준 화살표. 이전 화살표 중도금 미지급 자 점점점점 자 동시이행 이다 아니다 잔금 기준 화살표 이전 화살표 중도금 미지급 있죠? 점점점 동시 아니죠 아니죠 그럼 그 밑에다가 이제 땡땡으로 쳐봐 땡땡으로 쳐봐 쓰지 말고 잔금 기준 땡땡 화살표 이후 그러니까 땡땡 화살표 이후 땡땡 중도금 미지급 화살표 뭐예요? 동시 이행이다. 그냥 써요. 땡땡 하지 마시고. 더 어려워. 잔금 기준 화살표 이후 화살표 중도금 미지급 화살표 동시 이행이다. 근데 여러분들 소리 나는 대로 쓰기만 하는 거야. 머릿속에 뇌에서 지금 하면서 그렇다 그렇다 하면서 쓰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중요한 겁니다. 그 판례가.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그 얘기야. 그럼 생각해. 잔금 안 준 건 제가 등기수를 안 주니까 안 줬으니까 잔금 안 준 건 동생이니까 지체가 아니겠지. 근데 문제는 뭐다? 중도금이야. 그러면 딱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기준 잡아서 이전 못 준 중도금은 뭐고 동생이 아니니까 지체이다고 근데 잔금 기준 이하 좀 뭐는 중도금은 이행체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볼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뭘 안 주면 중도금 안 주면 지체잖아. 그럼 상당기 한정에서 뭐 하고 최고해서 에? 자, 그 여러분들 이제 지체일 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분단 넘겨 보세요. 3페이지 가시면 표가 예쁘게 하나 있을 거야. 에? 표 하나 있죠? 채무 불이익 나와요? 에? 그러면 그게 544조란 말이야. 이행 지체에 대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당 연장에서 뭐하고 최고를 하고 그 다음 거면 이제 법정 해제란 말 들어가는 거야. 무슨 해제? 법정 해제에서 548조 가서 원위치 시켜라. 원상 회복 시켜라. 그리고 잘못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예요. 뭐일 때?
중도금 안 주면 그 채무은행 들어가가지고 여기 주면 딱 따라가는 거예요. 뭐 544조 뭐예요? 지체. 그 다음에 법정해제 548조 무슨 회복? 원상회복. 손해배상 연결됐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안 했단 말이야. 이걸 안 하고 뭐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서 이 매도인 측에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도 이쪽 있죠. 그럼 이쪽이 뭘 주지 않으면서, 등기서류 주지 않으면서, 야 빨리 중도 갖고 와 얘기해봐야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받으려면, 얘를 지체에 빠뜨리려면 제공했는데 안 갖고 오지. 그러면 중도금도 지체고 뭐도 잔금도 지체란 말이야. 근데 뭘 주지 않으면, 이거 동생인 거 다 동생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체에 빠뜨린 방법은 내 걸 줘서 안 주면 지체지. 그때 최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지 거 안 주면서 중도금 안 갖고 왔다 최고 들어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생 관계 이다 아니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동생항변권은 그 이행지체란 말하고 꼭 같이 붙어서 연결해야 돼. 뭐하고? 항변권 나오면 반드시 뭐다? 지체란 말을 놓치면 안 돼. 지체.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